이제 은퇴를 이제 앞두신 분들이 특히 이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걱정이나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책에 보니까 이제 은퇴 후그 막연한 걱정들을 한번 적어봐라 이렇게 이제 쓰셨더라고요. 실제 적어보면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질까요? 적어보는 거죠. 이게 내 수입은 얼마? 도대체 용돈 얼마? 관리비는 얼마? 그럼 그건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나오잖아요. 그런 분야에도 그런 것도 나오고 또 지금의 평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뭐 부분 남을 것인가? 그런 것도 적고요. 뭐 요렇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래 은퇴하면은 그래 뭐 해야 될 거야 보다는 뭔가 일목요연하게 써서 체크리스트를 써보고 또 거기다 바꿔가고 또 수정해 나가고 그리고 사람 기억은 오늘은 이게 중요했는데 어느 순간에 딴 거에 하다 보면 이걸 또 놓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해서 거기에 부연 설명도 하고 아 이건 달성됐어 아니면 이것도 해보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옆 사람이 이게 왜 고민이냐 그러면 또 조언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끌어내서 구체에서 보여주는 게 이렇게 편해야지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막연해서 더 이제 공포감이나 이런 거에 이제 휩싸이기 쉬운데 적으면 실체가 좀 보이니까 실질적인 그 고민의 좀 크기가 좀 줄어든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것도 해결법도 찾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럼 평범한 사람들 이제 뭐 연금 이렇게 받는 거 말고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좀 잘하는 방법은 어떤 게좀 있을까요? 평범한 사람이 은퇴 준비를 잘 하려면, 제가 처음에 이제, 그 공포감 말씀하셨잖아요. 공포감이고 불안하고, 나 어떻게 될까? 나 어떻게 될까?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30년 동안은 뭐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막 이런 거 이런 단계 단계가 있어도 그럼 그 단계를 크게 이렇게 뽀개놓고 거기까지 가고 거기까지 도달하고 도달하고 이렇게까지 잘 왔잖아요. 그럼에도 그 안에서 많이 갈등이 많았는데 이 30년이든 20년이든 이 덩어리보다는 아까 꺼내넣어서 불안감, 내 불안감만큼 이거 거구나. 내가 불안감 있는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큰지, 아니면 건강 부분인지, 아니면 내가 외로운 부분인지, 이런 것을 목록으로 이렇게 해다 보면은, 아, 나의 큰 문제점은 이거구나. 그러면 나는 거기에 좀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 제가 보니까, 심지어 왕도, 조선시대 정조왕도 보면, 뭐, 여봐라! 하고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왕은. 아니에요, 그런 거? 아, 근데 그 왕조차도, 아, 내가 오늘 뭐뭐뭐를 해야 되겠다를 하잖아요. 시작하면 반드시 마무리를 하고 그걸 이렇게 붙여놨다는 거예요. 메모를. 아, 나 오늘 이거 했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왕도 필요한데 저는 도와주는 없잖아요. 시중에 없잖아요. 그래서 해야 될것 일단은 그 계획을 좀 세우는 게 중요하겠네요. 내가 같아요. 뭘 네네. 할지를.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은퇴 후에 그 생활비 이 부분 많이 궁금하시거든요. 실제로 뭐 보면은 인터넷에도 뭐 얼마가 필요하다. 이것도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얼마가 진짜 필요할까요? 은퇴 이후에. 제가 참 제가 경제 쪽에는 조금 제가 숫자가 좀 약한 편인데요. 제가 봤어요. 최근에 신문을 봤더니 작년까지는 뭐 235만 원 정도 뭐 국민연금 그쪽 조사에서 했대요. 올해는 어떻게 됐을까 봤더니 뭐 267만 원. 그래서 30년 잡으면 뭐 작년에는 뭐 우리가 뭐 30년 살거 생각 8억 정도 필요하다. 근데 이제 좀 올랐으니까 9억이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공직 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 9억까지의 돈을 억 단위 돈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9억이 필요해? 물론 이제 연금 부분은 비슷하게는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비슷하게 나오지만, 과연 그거는 숫자적인 거죠. 숫자적인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의 내면 다 다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산속에 가갖고, 난 자연인이다. 그렇죠. 약초캐서 먹을 거고, 뗄감 뗄 거고, 그런 분도 있고요. 도심에 사는데도, 굉장히 막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다른 돈 아껴도,
뭐 비상벨은 설치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러면 그것도 관리비 뭐 10만 원, 12만 원 그게 해요. 출동비 이렇게 하는 게 네. 사설 경비업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예산을 잡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네. 그 정도가는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최저 생활비는 뭐 100얼마다 보통 뭐 300이면 두 부부가 그럭저럭은 될 수 있다. 네. 그러는데 건강 네. 같은 거나 어떤 뭐 경조사비나 네. 아니면 뭐 자녀의 어떤 부분이나 그런 큰 변수가 없다면 그 평균치에서 네. 뭐 자기가 사이즈를 좀 줄이거나 네. 뭐 하거나 이렇게 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 그래? 그러면 전 국민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 물가가 그렇다는 거고 네. 또 우리 한국 사람도 체면도 있잖아요. 네, 그쵸, 그쵸. 남한은 그 외식을 한번 해야지. 그쵸, 네. 그리고 또 그 아무래도 퇴직해서 경조사 봉투는 뭐 또 누구 반경도 정해야지.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차는 조금만 차로 다 있어야지. 뭐 이런 거 그런 기준을 하면 그 정도는 필요할 것도 같은데 저는 네. 좀 더 줄여볼까 생각을 해요. 그럼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계세요? 저는 네. 지금 267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저는 이 정도에서 높이지 않고 네. 한250 정도로 하는데 네. 거기서도 다 쓰지 않고요. 네. 벌지는 못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내가 은퇴를 하고 나서도 네. 소일거리로 돈을 좀 조금이라도 용돈이라도 벌고 싶다라는 거는 제 희망이에요. 네, 네, 그렇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롯이 다 쓰지 않고 적어도 뭐 한 5분의 1 정도라도 네. 계속 비축을 해놓을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뭐 노인한테 대출하는 사람도 없겠죠. 네네. 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250 정도를 잔다 그러면 200 정도로 좀 줄여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집도 위치, 사이즈, 네. 나의 생각, 나의 먹거리, 네. 그 내가 어떤 거를 하는 방법, 먹거리도 뭐 마트에 가는 거랑 네. 내가 뭐 텃밭을 가는 거랑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하다 보니까 정말 적으면 할 일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 그래? 그러면 상추, 네. 삼겹살을 먹어야 네. 되잖아요. 네. 상추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네. 네. 마트 가는데 상추가 겨울에는 쌀 수도 있잖아요. 네. 여름에 장마철에 상추가 다 타고 엄청 비싸단 그쵸, 말이에요. 그쵸. 그럴 때 제가 베란다에서 상추만 한다고 해도 저한테 그게 수입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경제 숫자가 별로 잘 그거에 대해서 발달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소소하게 제 스타일대로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아끼고 네. 그렇게 해갈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좀 이래야 되고 좀 적다 네. 보면 네. 아기자기한 재미도 있을 거고 방법도 그쵸, 생길 그쵸, 거고. 그렇죠. 예. 네. 그 은퇴자금을 관리하는데 위험이 되는 요소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우리 애들이 보면 안 되는데요. 네. 사실은 저도 네. 제 목표가 네. 재산은 남겨야 할 재산은 없지만 네. 빚은 지지 말자 그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공무원이라는 게 피자 같은 월급 한 판을 받으면 네. 막 쪼개는 거예요. 네. 뭐 8명이면 8개를 막 쪼개고 네. 16명이 됐다 16개를 막 쪼개고 한 개 비축하고 정말 이렇게 다람쥐 모으듯이 네. 그렇게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네. 큰 목돈을 어디 가서 누가 준다고 덜컥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러고 사업자적인 마인드는 좀 저는 없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데 자녀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자녀가 제가 제 아들이 올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 원칙이 네. 자꾸 바뀌어가요. 네. 원칙이 네. 대학 입학금까지만 나는 해줄 거야. 왜냐면 우리 고등학교까지 입시가 너무 치열하잖아요. 그쵸. 근데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고등학교도 아르바이트 해서 막 자기가 벌기도 해요. 근데 네. 그러기에는 경쟁력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부모로서 대학까지 들어갈 때까지 전력 집주 공부를 할 수 있겠고, 네. 뭐, 개인 과외는 못하지만. 네. 근데 뭐, 지금은 그런 뉴스가 없는데, 저 때는 네. 뭐,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입학금이 없어서 막 울상이 되고 네. 막 그래서 뭐 어디 뭐 키사리 아저씨 같은 네. 뭐 나타났다 네. 이게 요즘 그런 거 없는 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대학 입학까지는 꼬리를 시켜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공부하면서 뭐 아르바이트하면서 네. 학자금도 벌 수 있고 편의점 가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난 여기까지만 해야지 이렇게 원칙을 세웠어요. 그런데
변경이 된 거예요. 아들이 막상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니 집은 못 사주더라도 전세 저금을 좀 보태줘야지 네. 않겠냐 그래서 막 그런 부분이 네. 제 원칙을 깨다 보니까 네. 집에서 많이 충돌이 생겼죠. 아. 왜 이렇게 원칙을 깼느냐 그래서. 남편분하고 충돌가 아, 그렇죠. 네. 제가 남편 네. 대학 입학금까지 네. 근데 제가 거꾸로 아니 그래 조금이라도 네. 좀 털어서 전세 그래서 좀 보태줬어요. 근데 목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대출을 좀 받았어요, 사실은. 아. 그러니까 저리 대출이긴 하는데 네. 나가기 전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가 막 돈을 모아서 조금 비자금을 좀 모아놔야 되는 시기인데 네. 지금 나가기 전에 이걸 최대한 갚고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아 이게 이런 게 변수구나. 그런데 만약에 퇴직하고 나서 네. 이런 변수는 힘들죠. 그렇죠, 힘들죠. 그리고 네. 정말 젊으신 분한테 죄송한데. 네. 자녀는 아버지 이거 투자해주면 뭐 이런다 해서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이 네. 퇴직 전에 가장 고민하는 게 뭐였냐면 네.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까 연금으로 받을까 그때는 일시금으로 해서 이걸 뭐 사업으로 하겠다 은행 그때 은행 이자가 되게 좋을 때니까 네. 은행에 넣고 받겠다 그런데 반대파가 있었어요. 네. 이거 은행에 넣으면 네. 어느 날 자식이 아버지 그쵸, 이것만 그쵸. 하면 근데 나 이거 넣으면 나 죽을 수도 있어요 네. 파산해서 안 꺼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줄 수 없게 뭐 연금을 내야 돼. 막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수. 그래서 막 효도 소송 이런 네, 것도 막 하잖아요. 많죠, 그래서 요즘에. 그런 그래서 자녀 양육 그런 자녀에 대한 그런 부분. 네. 그래서 결혼 자금이 가장. 근데 우리 젊은 분들한테 정말 미안하죠. 왜요? 왜요? 전에는 네. 우리 젊은 분들이 20, 30대 결혼을 해서 네. 아이를 낳을 때 보면 부모님들이 60, 70이 되면 네. 돌아가시잖아요. 그쵸. 집을 물려줘요. 네, 그쵸, 그쵸. 집 걱정 안 해도 돼요. 그쵸. 네. 근데 정말 죄송한데 우리도 앞으로 이 집을 끌고 그쵸. 30년을 살아야 네. 되니까 아이한테 집을 줄 수가 없어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 집을 자기가 사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 이러다 보니까 결론은 같은 얘기인 건데 이제 뭐 퇴직금이든지 뭐 조금 있잖아요 네. 돈이 있으면 이걸 네. 그냥 불리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렇죠 부족하니까. 네. 그리고 저 같은 게 경찰이잖아요. 네. 저한테 와서 어느 날 뭘 투자하라 그래요. 네. 그러면 저는 네. 특히 공무원들이 네. 굉장히 자기가 원칙대로 잘 처리를 했기 때문에 세상도 그러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감히 네. 제가 형사인데. 그렇지 사기를 칠까. 저 칠까. 네. 네. 이런 생각하죠. 내가 경제팀에서 처리한 네. 사건이 얼마야. 네. 그리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네. 급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사기 당하려면요, 정말 사기 당한 사람들 정말 똑똑한 분들 오세요. 네. 바보들은요, 그 사기 하는 사람들이 논리정연하게 하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네. 근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네. 논리정연하게 맞으면. 그렇죠. 맞다는 걸 자기가 알거든요. 그쵸, 알거든요. 예. 맞네? 네. 그치? 네. 보니까, 그래, 맞아. 이런 것도 내가 법률적으로 알아. 네. 근데 법률적으로도 하자가 없어. 네. 왜냐면 이런 쪽으로 다 맞거든요. 그쵸. 그래, 홀딱 넘어가서 가장 은퇴사기가 공무원분이 제일 많대잖아요. 경찰도 포함되어 있고, 네. 또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뭐, 그래도 뭐, 사람들이 전 국민 좋아하는 우리 치킨 있잖아요. 치킨. 네. 치킨집. 네, 열. 창업. 네. 창업. 치킨집이 네. 가장 보편화되어 있고 누구든지 한 번씩 해보고 네. 그러다 보면 드라마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뭐 손님이 많다고 가서 이렇게 끼웃끼웃 하다가 맛있네 하고 갔는데 네. 내가 하니까 하루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불놀이였던 거. 그게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다는 거죠. 근데 나는 안 그래 라고 하는데 네. 데이터로가 입증을 해줘요. 10개에서 7개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게 된다 그러면 뭐하러 고민을 하겠어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경찰에 지금 몸을 담고 계시니까 이제 사기 범죄 이런 것도 많이 접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은퇴자들이 많이 좀 당한다고 할까요? 그런 좀 사기 중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세대는 그래도 네. 조금 스마트폰이나 네. 어떤 그런 사이버나 이런 거는 좀 네. 한다. 우리 앞 세대 분들은 네. 돈을 냉장고에 넣습니다. 김치 냉장고에. 정말요? 정말로 있었어요. 정말로 있었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 은행에 자꾸 돈을 넣어놓으면, 네. 보이스피싱이 당하니까, 그쵸. 이거를 뭐 인출을 해서, 네. 어디다 넣어놔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해줘요. 네. 그러면,
정말로 찾아서 네. 넣었는데 네. 정말 우리 112 신고받고 간 경찰관이 가서 네. 막 해도 막 버럭버럭 화를 내요. 왜냐면 나 이거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네. 자꾸 막 태클을 걸고 막 이런다 해서 네. 그런데 이 사람이 해놓고 이렇게 갈고 이제 집에다 넣는 순간 이쪽으로 가서 바로 뭐 절도를 해서 이렇게 털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또 해외 투자 같은 것도 많죠. 한 번은 어떤 의사분이 저한테 네.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네. 그런데 우리 사자 붙으면 그래도 공부 많이 하시고 그렇죠. 엘리트죠. 우리나라 엘리트. 그렇죠. 근데 네. 그분이 굉장히 이거를 사건 처리, 사건 접수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온 건 자기가 사기장에서 온 게 아니고 네. 자기 지인이 네. 없어졌다. 나 이 사람 너무 걱정된다. 아, 자기 얘기인데. 아니, 그러니까 만나기로 한 사람이. 아, 그 네. 의사랑, 네. 그 해외 투자를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앞전에 네. 그 사람이 비행기 표 가지고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네. 가서 현지 가서 공장 보고 바로 계약하기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킬 사람이 아닌데, 네. 교통사고 났거나 네. 무슨 일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뭔가 냄새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그래요. 그러면 뭔가 좀 정보를 주시면 그 네. 사람이 안전한지 우리가 뭐 실종 신고를 접수를 하든지 네. 좀 하겠다라고는 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했더니 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대요. 네. 아 그리고 네. 그럼 어디서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쪽이 뭐 도심 한복판이니까 네. 지하철역 부근 뭐 호텔 같은 데서 만났대. 그 차는 보셨나요? 네. 혹시 차종이나 차번호 아시나요? 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요. 기사가 나를 옆에 내려줬다는 거예요. 기사가. 보통 그렇잖아요. 사장님들. 네, 차 되나? 딱. 네. 그래서 그럼 아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 명함. 이름 석자와 명함. 네. 그래서 명함 가지고요. 네. 그 사람 얼굴 가지고도요. 네. 우리 뭐 제 얼굴을 만약에 이렇게 걸어놓으면 네. 여러분 저 어디서 찾겠어요? 몰라요. 못 찾죠. 대한민국에 뭐 살인범, 네. 뭐 강도범, 수배 전단지가 여기저기 곳곳이 붙어 있어요. 네. 나이도 알고 어디 사는데도 알아요. 네. 찾을 수 있나요? 그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란 걸 알아야 돼요. 그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철저히 믿는 거죠. 믿고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럴 리가 없다고 완전히 네. 이 어안이 공방에서 가셨는데 계속 호텔에서 식사를 하셨대요. 네. 이 정도 레벨에 나랑 대화가 맞는 사람이고 사계획사가 정말 일목요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된 건 확인된 거는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이상하게도 사기를 당하려고 하면 그걸 옆에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사기꾼 거 알아요. 근데 거기만 보는 사람은 거기에 몰입이 되고 계속 자기가 빠져들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어렵죠. 근데 사기꾼의 그 논리에 딱 빠져드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당하려면 그런 네. 비법이 있다면 아마 네. 경찰관의 경제팀을 네. 빼서 우리 파출소에 순찰서 네. 많이 돌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니까 이런 좀 걸 하면 아무래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을까요? 첫째는 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네. 뭐 비밀 없고 공짜 없고 그쵸. 정답은 없다고 하는데요. 네. 네. 이것도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사기를 하는 것도. 그런데 내가 혹한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혹한 이유. 네. 다른 데보다 뭐 이익금이 많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기회가 안 되는데 와 나한테 와 딱 네. 하나 남은 거 이거 나한테 와. 네. 나 정말 운이 좋은데. 네. 그러면 정말 이 기회가 내가 정말 나한테 왜 왔을까? 네. 이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까?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좋은 거를 자기가 네. 하지 왜 나한테 하겠네. 그래서 계속 의심을 해보고 네. 왜. 부자간에도 의심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쵸.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건데 본인이 더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공부하고 공부하자라고 그런 그 제가 네. 만든 건데 네. 공부를 하는 거는 어차피 우리는 뭐 유튜브든 뭐든 요즘에 어떤 무슨 오피스를 뭐 계약할 때는 어떤 조건이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건 거기에서 이론상 맞게 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볼 수가 없어요. 네. 내가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서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요. 또 공부라는 거는 공식적인 장부, 뭐 토지 같은 거, 토지대장 원부, 네. 뭐 현장에 가보고, 뭐 구글 지도나 뭐 이런 걸 볼 게 아니라 관공서에 가서 이게 정말 허가가 나고 어쩜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공부는 내가 경제에 대한 공부, 공부라는 공적인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같이 꼭 해봐야 된다. 그리고 2중, 3중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의 검토가 아니라 교차 점검이 필요한 거죠. 다른 사람한테도 나 이런 거 됐는데 어때? 라고 아니면 생뚱맞은 사람한테도 보면 오히려 뒤집어서 보이기 때문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전문가한테 해봐야 되는데 또 전문가조차도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맞아요. 네. 근데 안 듣더라고요. 안 들어. 교차해도 아니라고 해도 아니라고 자기 믿는 거에 빠져가지고 왜냐면 자기는 그렇게 되고 싶거든요. 두 배, 세 배 남기고 싶은데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두 배, 세 배 남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싫어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도 사건 접수 안 하겠다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럴 리가 없다. 그 사람 다시 올 거다라고. 그래서 생각해 보시고 또 다른 정보 있으면 꼭 오세요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어요.